네, 안녕하세요. 객스TV 하이미 아빠 반려견 지도사 김규학입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애견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애견학교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튜브 활동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들을 했다고 그렇게 영상을 안 올렸나 싶으실 텐데요. 딱 보시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애견학교? 네. 제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느라 제 영상을 못 올렸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짠!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 문구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습니다. 네. 이쪽은 대형견들 위주로 운동장을 개방할 생각이고요. 이쪽은 소형견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야, 니네 뭐하니? 여자들끼리 뭐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문을 여기 달아주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길을 뚫어서 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네, 이거는 어차피 제가 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이런 거는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아니야! 여기에 이제 데크를 깔았는데 이 데크를 제가 다 박았습니다. 아,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박느라고 죽을 뻔했거든요. 거의 한 2, 3일에 걸쳐서 이 데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데크를 만들고 위에 천막도 치고, 네, 보시면 네, 이렇게 데크를 쫙 쳤어요. 네, 여기 이제 손님들, 강아지와 함께 오신 분들이 쉴 수 있게 테이블도 다 배치를 하고, 네, 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하고 2, 3일 동안 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손에 계속 막 떨림이, 진동이 오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괜찮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뿌듯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의 작업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하니? 아, 쟤는 둘이 같은 암컷인데 계속 저래 보이세요. 어쨌든 이렇게 운동장을 나누고 여기다 부대시설을 좀 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래서 쉬면은 쉬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강아지들이랑 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네, 요렇게까지는 그나마 저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저희 쌤들이랑 같이 다 했는데 이제 저 앞에 건물 보이시죠? 저기 저쪽 건물은 무엇이냐? 네, 원래 안내판을 주문을 했는데 안내판이 안 와서 못 붙이고 있어요. 화장실, 저기 화장실은 보이시나요? 여기 화장실 돼 있는데 여기는 강아지들 다 놀고 나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말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짠. 네,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아, 이게 잘 보이나? 어쨌든 전기시설이랑 수도시설 이거를 했습니다. 바닥이랑. 그래서 여기서 강아지 목욕시키고 여기서 털 말리고 소형견들, 네, 이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때요? 딸은 괜찮나요? 대형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안에서 말릴 수도 있고 날씨가 좋으면 여기 데크에서 묶어놓고 말릴 수 있도록 데크도 앞에다 깔았습니다. 물론 이 데크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 온수기를 달아서 따뜻한 물도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강아지 샤워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여기 보이시죠? 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딱 두 개가 있어요. 문이 보이나? 아, 이게 햇빛 때문에 이게 영상이 잘 찍히는지 잘 안 보여요.
보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딱 사람 한 명 그래서 네, 청소를 안 했네요. 라이트 넣어라. 나 청소를 해야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 불이 들어오고 네 화장실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사람 샤워실이에요. 사람 샤워실. 네 지금은 저희가 강아지도 목욕시키기곤 하는데 네, 불 켜고 여기 사람 샤워실 한 명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샤워실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뭐 물론 최고의 시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목욕하거나 뭐 이런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온수기로 온수기 물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 공사를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었고 물론 같이 여기 쌤들이랑 했지만 그 다음에 저희 장인어른이신 그 하임스 외할아버지 장인어른께서 이런 설비 쪽 일을 하셔서 그 어느 정도 만드실 줄 아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해보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장인어른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 좀 몸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일주일 넘게 한 열흘 가까이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운동장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대 시설, 그 샤워 시설이랑 화장실 만드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한 2주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몸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2-3일 정도를 이렇게 거동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손도 아프고 막 아무튼 온 몸이 만신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하고 강아지들이 잘 놀니까 또 보는 것도 흐뭇합니다. 근데 이제는 손님들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음료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좀 준비해 볼까 하고요. 운동장에 이제 개방을 하게 되니까 강아지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장의 넓은 데 와서 강아지 풀어놓고 뭐랄까 여유를 즐기고 싶으시다거나 강아지들에게 재밌는 시간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노는 거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랑 함께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일반 애견 운동장이 아니고 애견 학교이기 때문에 강아지 훈련 상담이라든지 뭐 간단한 그런 상담 같은 것도 강아지와 함께 오셔서 운동장 이용하시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장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생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영장을 운영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직 많이 이제 보완해야 될 상황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놀러 오셔서 이용해 보시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영상 밑에다가 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애견 운동장, 저희 애견 운동장, GPS 애견 학교로 많이 놀러 오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빠용! 빠용, 빠용, 빠용! 구독과 좋아요, 빠용!